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0월 7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죠. 우!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우! 아자아자! 예요! 우! 자, 화이팅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네 번째 부산 강연에 지금 접수 중입니다. 강의안 완료했거든요. 113페이지짜리 필살기 강의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3시간 동안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한번 핵심적인 부분들 닥터K가 시장에서 겪었던 필살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카페 있죠?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링크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여기 밑에 세모 누르면 여기 안내 나오거든요.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은 양호했습니다. 다우존스 1.42% 상승, 나스닥 1.4% 상승, 반도체 지수도 1.85% 상승, 독일도 0.73% 상승. 시장에서 지표 하나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5%로 지금 발표됐거든요. 이것은 1969년 이래 최저 수치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죠? 여기 인근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서 하락을 크게 했고, 연준이 그렇다면 금리 인하 할 가능성 더 높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하면서 전일은 지표까지 좀 좋게 나오니까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93% 상승했거든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클 수 있고요. 휴일이 하루 끼었기 때문에 10월 9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상당히 심할 것 같고요.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의 실무자들 비핵화 관련해서 회동이 있었는데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 측 실무자는 불쾌감, 역겹다, 새로운 대안 뭐 가져온다더니 전혀 어떤 새로운 게 없었다 이러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 측은 2주 후에 다시 한번 만나자 했는데 북한은 연내까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추후 협상도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요. 남북경협의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감인 것 같아요. 자, 10월 8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7조 넘어가는지 여부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10월 10일은 미국 중국 고위급 회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스몰 딜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장이 좀 더 안정 찾아가지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도 조 바이든 자녀에 대한 부분 수사 촉구 좀 해줄래 했는데 중국은 거부하고 있고요. 펀드 관련입니다. 수수료 좀 먹었다 그런 의혹인데 좀 조사해 줄래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협상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꺾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겠고요. 홍콩도 반중 시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복면 금지법 시행에 대한 반발로 실탄 사격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부상자도 나오고 상당히 그 부분도 중국은 좀 골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저번 주 연기금이 차익 실현 물량 쪽 넣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저항권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 선물이 0.32%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0.33% 하락 중입니다. 하락폭을 좀 땡기긴 땡기고 있어요. 땡기긴 한데 여러가지 면에서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1200원 위로 돌파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밑으로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 환율이 지금 1200원대는 쉽게 넘어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시장 60일 권역인 2010 인근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동시효과 보시면 0.45% 바뀌었군요. 코스피 0.03%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4분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네요. 일단은 코스닥 플러스 0.04% 상승. 자, 우리나라 개별 악재라고 한다면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떤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우리 개별 악재이긴 한데, 지금 남북 경협 빼고는 비교적 양호한 출발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그건 열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60일권 상당히 중요한 권역입니다. 여기서 반등 시도 반드시 강하게 나와야 돼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93%까지 상승 출발,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동시효과는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펼칠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평선 다 깨고 밑에 지금 처질지, 밑으로 쳐져버리면 하락전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날짜상으로 보시면 지금 20일이 오르고요. 지금 7일째 조정받았습니다. 이번주 옵션 만기일 이후까지 정도 되면 한 12일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20일에 오른 부분 중에 한 절반 정도 조정받는 시간 조정이 완료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절히 물론 빠지지 않으면 좋은데, 주가라는 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게 마련이거든요. 피보나치 적용해 본다면 지금 현재 382는 조금 깼습니다만 50%는 아직까지 훼손하고 있지 않으니까, 반등 강하게 논다면 2100까지 다시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겠느냐. 연기금이 좀 더 사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보시면 좀처럼 현물을 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 많이 지금 시원찮고 펀드로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투신 이런 부분에 그죠?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왜? 단기 고점 부위에서 환매수 나오는 물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오늘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하이닉스 영업 이익 대폭 감소할 거다라는 뉴스 있던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바 아니겠습니까? 자, 반도체 경기가 돌아선다는 그런 호재 때문에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것입니다. 실적 안 좋은 건 여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 안 좋은 부분이 발표됐을 때 과연 시장에서 출렁거림이 있을지 여부는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시장과 거의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이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갈 것이고요.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투자할 만한 메리트 있다 생각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전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현재 현대 엘리베이가 조금 낙폭 크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한번 지켜보시죠. 시장 출발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참 잠깐만요.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호가가 BI가 걸렸습니까? 아,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낙폭이 상당히 심해서 지금 BI가 걸렸어요. 정적 BI 발동돼 있죠. 낙폭이 심하면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야, 안 그래도 그렇지. 그 뉴스 회담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박살이 나버린다. 참,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기대감을 먹고 사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적절한 부분은 있는 것인데, 일단 하이닉스 1%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 신규 매수 성공 1.25% 상승. 기아차 좀 빠지네요. 아, 기아차도 좀 낙폭이 좀 있어요. 오늘 말고 전일, 그죠? 자, 셀트리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전일 관심 있었는데 올라갑니다. 그죠? 자, 다른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고 현대 엘리베이가 빨리 호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와우, 대박. 0.69, 0.68. 양대 시장 상승 출발. 일단 양호. 자, 현대 엘리베이만 적당히 좀 나와라. 그럼 큰 무리 없어요. 나머지 부분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일단 매수세 들어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10%가 빠져가 시작. 다른 건다 빨간데, 야, 현대 엘리베이가 낙폭이 좀 크네요. 다른 건다 빨갛습니다. 일단 좀 지켜봅니다. 현대 엘리베이 좀 지켜봅니다. 자, 하이닉스 1.4 상승, 삼성전자 1.3 상승, 카카오, 기아차, 셀트리온 다 양호입니다. 일단. 낙폭 과대입니다, 이거. 그죠? 와, 여기까지 빠져버리는 게 어딨어, 진짜. 와, 황당합니다, 조금.
자, 현대 엘리베이는 반등시 매도할 겁니다. 지금 안 던져요.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68억 매수 중이고 코스닥에서 42억 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46억 1억 매도 중입니다. 각각 선물은 604계약 매도 중이고요. 자, 단기 저항권에서 시장 약간 저항받는 중입니다. 자, 여기 잘 뛰어넘어야 돼요. 전일 고점 부위. 2040부위 그 지지는 2020부위 지지해야 된다. 코스닥은 626, 627 여기 라인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IT 전기전자가 강세, 자동차 강세, 건설주가, 그죠? 남북경협하고 관련되어 있는 현대건설, 낙폭 상당히 심하고요. 자, 화장품 쪽 좀 강세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강세입니다. 헬릭스미스, 이야, 24% 올라가네. 자, 셀트리온은 17만 3천원 안 깨면 무난하고요. 17만원 깨고 내려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여기 보시면 20일 60일 밑에 지지하고 있으니 20일 60일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나와 보인다 했어요. 20일 완전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더 나아 보인다는 이유는 하이닉스는 20일이 쳐졌어요.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면 34,000원권 정도에서 청산하고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지금 현재는 기아차 여기 저점 부위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정도 42,000원권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 자동차 쪽으로 조금 강세 보일 가능성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전기전자 자동차가 강세 업종이에요. 자, 카카오는 60일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고요. 기아차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스픽 관심 있어요. KMW, 야, 진짜 괴물이에요, 저거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55,000원권 단기 저항, 잘 돌파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고. 바이오가 돌아섰어요. 확실히 돌아선 건 맞아요. 아직 완전 끝난 거 아니거든요. 남북경협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는데 기대에 충족을 못 시키니까 확 빠졌는데 반등 넣으면 잘 처리하고 나오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쇼크예요. 쇼크 그냥. 자, 어떻게 판단해 보면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날리는데 북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북한을 쪼아야 되겠다 싶으면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만 북한을 쪼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벌써 난리가 나도 났어요. 그죠? 진짜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붙어서 우리는 강력한 준비가 돼 있다. 전쟁도 불사한다.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란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뭐 낙폭은 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재도 한번 나오고 해서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상승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약간 주춤합니다만 다른 포트폴리오 5개 중에 4개는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몰빵이 들어갔다.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나, 다른, 포트폴리오 5개 중에 4개는 플러스 유지 중이니까, 물론 기아차 조금, 전일 낙폭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자동차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봤을 때,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뭐 적절하게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조금 많은 분 들어오셨네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우리끼리라도 으쌰으쌰 해요. 주말간에 여러분들 공부 되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주말에 그죠? 푹 좀 쉬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니까 오늘부터는 또 좀 화이팅 해요. 자, 1번 좀 눌러주십시오. 아, 1번이 아니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힘이 안 나네요. 그죠? 컨디션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아파요, 조금. 시장 조금 빠진다고 힘 빠지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감기 든 것 같아요. 아파요. 자, 그럼 우리 열심히 방송 시청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제가 에너지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희망, 반가. 피승님 반가워요. 미희님, 근상님, 빈츠님, 큐리, 수연님, 생존, 태환님 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할게요. 마음 같아서는 현대벨 엘리베 이거 확 추구하고 싶네 진짜. 참겠습니다. 혜영이도 왔네. 야, 혜영아, 형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한번 이야기 해볼까? 너가 엘리베이터 관련 일하고 있지. 맞으면 1번. 야, 그거 기억하면 니 좀 놀랍지 않냐?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잖아. 그지? 놀랬지? 삼성전기. 삼성전기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니까 관심 있는데. 샀어요? 샀다면 홀딩. 홀딩인데. 샀어요? 안 샀어요? 그거부터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샀으면 10만 7천 안 깨면 되고요. 안 샀으면 좀 기다릴 겁니다. 이 기다려가지고 여기 딱 이평선 다 뭉치면 여기 딱 오면 딱 샷할 겁니다. 10만 3천원. 아직 10만 3천원.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부담돼요.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기관에 그럼 관심 있어요. 그죠? 자, 현대 엘리베이 빼고 나머지 뭐 비교적 양호. 야, 근데 시장이 저항권에 좀 밀려요. 자, 하이닉스. 야, 큐리야. 우리 같은 방송인 입장에서 오빠가 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자. 이걸 많이 하더라고. 고쳐야 되겠지. 그러면서 또 자 할 뻔했어. 이 버릇이야. 힙합으로 따지면 예야, 제야 이거 뭐 이거하고 비슷한 추임새인 것 같은데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자, 또 그래, 또 자 그래. 뭐라고 시작하지? 그 말을 안 하고 해야 되나? SK 하이닉스가 전고점 인근에서 일단 지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일만 잘 돌파해내면. 84,000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84,000원 가면 일단 어느 정도 차이 실현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강하거든요, 추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하여튼 주 종목을 적절히 IT 1, 2를 다 갖고 있는데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겠다. 자, 또 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음?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코스닥 이것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거래소 코스닥을 양매수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현물을 그러니까 거래소를 매수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전환 가능해요. 마이너스 4억이니까. 왜냐면 대본이 없거든요. 대본 없고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말문이 살짝 막힌다든지 한 템포 쉴 때는 이러기도 하고 말 시작할 때는 자자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TV 나올 건데 고쳐야지. 그지? 현대엘리베이 매수세 들어오네. 외국인 멜린치. 야 여기 여기까지 반등 넣고 강하게 안 밀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가면 크게 문제 없는데 혜영아 너가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남겨줘봐. 여기 원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 잘 알아요. 뭐 점유율은 국내에서 메디 정도고 몇 개 회사 있잖아. 오티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름 좀 어려운 무슨 독일 이름 비슷한 회사도 얼핏 본 것 같은데 남겨주면 고맙겠다. 근데 야 지금 남북경협이 박살나고 있어요. 옆에 반등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야 돈 있으면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돈이 없어요. 거의 다 질러놔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냥 아 남북경협하고 좀 운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노이 회담할 때도 갑자기 안 나타나면 어떡하는 겁니까? 던지기도 뭐하잖아. 현대건설 갖고 있었거든요. 던졌다가 물론 뭐 그래도 되죠. 던졌다가 회담장 뭐 나와가지고 호재성 발언 나와버리면 그냥 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 남북경협을 안 하든지 술을 내야지 저하고 좀 안 맞나? 앞에 현대 엘리베이 그래도 한번 먹었어요. 반등 넣으면 적절하게 끊으면 또 뭐 앞전 수익에서 적당히 상쇄되면 포트폴리오 전반적 운영엔 또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래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돼요. 100%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만 좋아도 100%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업종에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 HLB, 뭐 메지온 30% 그것도 올바른 포트폴리오 아니다. 바이오에 휘청해버리면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포트폴리오 잘 하셔야 돼요. 비중도 적절하게 한 군데 쏠리면 안 돼요. 20% 내지는 30%씩 나눠서 적당하게 잘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야 된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억 사주고 있는 상황. 선물은 242개약 매도. 매도 외국인 800개까지 매도했다가 600개 땡겼다가 다시 조절하고 있는 중.
자, 기아차는 올라탔으니까, 올라가면 돼요. 여기 깨는 척 하다가 그대로 들어 올렸어요. 일단 0.7 상승 중이고,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러 가지 전략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기아차, 현대엘리베이, 셀트리온 정도 가지고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고 그러는데, 현대엘리베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점만 7만 8천 건만 안 깨면 나머지 포트폴리오 적당하게 조절 나중에 하다가, 자, 이것은 물타기가 될수 있겠죠. 적당하게 저점 안 무너뜨린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단가 낮추고 꼭 수익 안 내더라도 손실 폭 줄이고 나오는 전략 쓰면 큰 무리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 좀 보면서 할 겁니다. 자,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사 들어온 건 좋아요. 그죠? 자, 선물 한번 출렁거렸다 다시 끌어당기죠. 자,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여기 위로. 밑으로 처지지 말고 위로 올라타고, 코스닥도 비교적 여기 밑으로 앙 처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양호. 자,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중입니다. 소폭이나마 90억 가까이 매수 중. 베이시스 0.5. 1번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중국 휴장입니다. 야,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진짜 좀 궁금해요. 내일 중국의 향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율은 좀더 처졌습니다. 1195원, 1200원 안 넘어갑니다, 일단. 현대엘리베이는 낙폭 축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자동차까지가 강세고 바이오가 초강세입니다. 그죠? 5G 휴대폰 부품 오늘 빨갛게 나오고 있고, 남북 경협이 박살나고 있고, 자, 자동차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정을 좀 전일 받았는데 반등 나올 수 있다. 그죠? 시장 돌아가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틀리지 않았어요. 개별 악재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을 돌려가면서 조정을 좀, 그러니까 세게 못 가게 엔드 조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 강하게 갔던 종목들, 한쪽에 패대기 안 치고, 하루는 전기전자, 그 다음날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엘리베이 추가 낙폭 키우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과해요, 사실. 뭐 전쟁 났습니까?
9%씩 빠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야. 두매예요, 두매. 개인 투자자들 내지는 두매예요. 막 확 막 빠지니까 놀래가 막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순환매의 규칙은 있는 거 아닌데, 감각을 키우다 보면 어느 섹터로 들어올 때 됐다, 이런 감각이 키워지는 거죠. 닥터케이가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계속 쭉 보다 보면 반등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고, 그죠? 그 섹터의 종목들이 추세가 우상향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것도 보이고, 갔다가 눌려주고 다시 가는 타이밍이 얼추얼추 맞아떨어지고, 이런 그 다음 섹터는 여기다, 이렇게 딱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현대건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시장이 낙폭과대 순환매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트렌드다 하면서 현대건설 셀트리온 매수 잘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상황을 잘 이렇게 폭넓게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출렁거려요. 아직 뭐 상승 중이긴 한데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5분봉에 저항권에서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뭐다? 여기 이평선 다 뭉쳐 있잖아, 그죠? 보이시죠? 우리 빈처님하고 다들 보이시죠? 시리님, 건강님, 생존, 퓨리, 태아님, 이거 다 보이시죠? 여기 저항권이에요. 이평선 위에 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 외국인이 힘센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 250억 사다 슬쩍 줄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강하게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 보입니다. 자꾸 예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 나는 내가 보기엔 화장품이 돌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측을 해보시고 메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매매일지 작성하고 계십니까? 매매일지에다 적으세요. 매매일지에 적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되돌려 보면 나중에 와, 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했나, 이런 적도 있고요. 아, 저때 생각 판단이 좀 맞았네, 이런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제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될 테고, 매매일지 제가 계속 적고 있거든요. 저는 뭐 리딩일지이기도 하지만, 그죠? 안 적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식 투자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시간 대비해서, 그죠? 저보다 많이 한 분 여기 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배 아닙니까? 선배. 나이 빼고요. 그렇다면 선배 한마디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두께 보이십니까? 여기 이만큼 두꺼운 거 보이시죠? 이거 첫 번째 권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 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들어간 네 권째인가 그래요. 여기 두께만큼입니다. 이게 다 적어요. 10월 3일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적어야 돼요. 큐리 매매일지 이런 거 안 적지?
저거라이 휴리 적어야 돼. 다른 분 적습니까? 적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그죠? 노트 몇 권 해가지고 그죠? 요약 노트, 오답 노트 다 적잖아요. 주식은 왜 안 하는데 도대체? 하는 사람 여기 하고 있다 1번, 안 하고 있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죠? 탓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있다 1번, 아니야 아직 안 하고 있다 2번. 왜 안 하시죠? 그죠? 수학 문제는 틀리면 유형 이런 거 해가지고 적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 시험 치기 1번 직전에 그것만 딱 보잖아요. 주식은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주식이 그리 만만한 거 아닙니다. 만만한 거 아니에요. 시리님 했다 안 했다, 공부도 했다 안 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꾸준하게 해야죠. 그죠? 반드시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나중에 보면 저는 선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매했던 자리에다 표시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표시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했다. 여길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서 돌아서니까 매수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매수했고, 여기는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 매도했고 여기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표를 해놔요. 그래가 나중에 출력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잘한 건데 옛날 거 돌려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야, 여기에서 매수했냐? 왜? 돌파하는 같은 게 막 따라가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 보면 야, 여기 올라간다고 매수했어? 물론 할 수는 있었는데 하면서 여긴 또 어쩌는 줄 알아요? 밑에 추가로 내려갈까 싶어서 매도 때리고 이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지나보면 복기가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엉망으로 했구나. 지나고 나면 몰라요, 안 적어놓으면.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넌 요약 정리했냐? 저는 매매 일지를 적기도 했고 요약도 정리했습니다. 몇 페이지? 113페이지 요약한 거 있네요. 여기 113페이지. 전 113페이지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이거 가지고 강연회 할 겁니다. 그죠? 저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거 저는 다 먼저 하고, 그죠?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봐봐, 했으면 1번, 안 했으면 2번 누르라고 해도 누르는 사람 누르고 안 누르는 사람 안 누르잖아. 그죠?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저는 물론 바빠서 아침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죠? 처음에는 다 그런 겁니다. 빈처님 처음에는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냥 시장에 대한 느낌을 적기도 하고 내가 매수했던 이유, 아까 저처럼 매수했던 자리에 표시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자료를 남겨보면요, 폴더에 그리고 파일 있잖아요, 여기 딱 놓고 보면 나중에 도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바쁜데 안 누르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지. 아침에 바쁠 수 있는데 못 누르는 거야. 뭐 어떡해. 그거 말고. 분명히 안 바쁜데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 야, 뭘 그걸 자꾸 누르라 그래. 이러면서. 그죠? 자, 현재 상황은 프로그램 매수세도 약간 유입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외국인은 현재 170억, 130억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소폭
거래소에서 43억 매수고 코스닥이 38억 매도인데 코스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려는 조짐도 보이고요. 왜 아는가 하면 옆에 그래프로 다 보고 있어요. 얼마 사는지 얼마 파는지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보셔야 돼요. 다만 선물을 지금 다시 매도 때리네요. 819계약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주춤하면서 빠지고 있어요.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선물 800개 정도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800개 정도 깨다가 들어 올리고, 그죠? 800개 깨다가 들어 올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콜 옵션은 약간 올랐을지 몰라도 풋 옵션 박살났겠죠? 풋 옵션 박살났습니다. 보이시죠? 콜 옵션 오른 것도 별로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좀 있네.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뭐다? 콜 옵션 오른 거에 비해 풋 옵션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매도 때리고 있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수익입니다. 그죠? 양쪽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 다 까져요. 그러면 본인들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위쪽으로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좀 조져놓고.
빠지나 싶어서 푹 들어오면 또 들어놓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까집니다. 오늘 내일 밖에 안 남았어요. 수요일은 휴장이고요. 자, 현대 엘리베이. 아, 그래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네요.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아, 그에 비하면 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연동되니까요. 상승할 때 올라가다가 그죠? 밑으로 처지니까 같이 빠집니다. 왜? 프로그램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선물하고 다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시장상 현재까지는 IT 전기전자가 강세 보이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약간 강세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고, 바이오가 완전 초강세, 그리고 화장품 계통 슬슬 돌아서고 있고요. 자, 시리님이 아까 순환매 어떻게 예측하느냐. 자, 아모레퍼스픽 제 관심 종목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남북 경협이 폭탄을 두들맞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만 그만. 자, 2020 반드시 지켜야 돼요. 코스닥도 여기 아까 반대로 여기가 5분 봉상에 이평선 다 밀집돼 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241 5분 봉에 241 코스닥 하나 빼고 여기 다 밀집돼 있죠. 지지돼야 돼요.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잘 지지해야 되는데 툭 깨면 안 좋아요. 남북 경협 외국계 매수가 잡혀요. 그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기 인근에, 자,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기 며칠입니까? 9월 18일. 외국인들이 매수자 제법 있거든요. 8월 초부터 아마 있지 싶어요. 8월 19일 정도부터 매수세 어느정도 보입니다. 8월달 정도부터 보여요. 그럼 뭐다? 여기 인근부터 그죠? 외국인이 사들어왔단 말입니다. 평균 단가 정도잖아요. 여기가, 여기 위치가 대충 보면 그죠? 여기 평균 단가 아닙니까? 밑으로 더 쳐진다? 외국인 사들어왔던 애들 손실입니다. 손실 볼까요? 그죠? 뭐 잡주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면 반발 매수세는 한번쯤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반등 나오면 적당한 선에서 끊어낼 겁니다. 수익까지 안 노릴 거예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렇게 갑니다.
현대 기아차 분기별 영업 이익 추이 3분기 전망. 같은 기간에 도요타, 폭스바겐은 마이너스인데, 그죠? 두 배 이상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셀트리온은 17만 3천원권 여기 안 무너뜨리면 문제없어요. 이 뭐다? 지지. 그죠? 돌파하고 눌려주고 여기 안 밀리죠. 양호입니다. 여기 5일선도 안 깨고 양호해요. 올라갈 가능성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현재 모습으로는요. 거기다가 섹터도 괜찮다. 바이오 섹터가 괜찮다. 아모레퍼시픽도 이야기 전혀 안 하다가 돌려내기 시작하니까 슬슬 관심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 위에 16만 5천건 정도까지 노려볼 거다. 사진 못했어요 아직. 아, KMW 진짜 괴물이야. 여기 상단에 있는 거 다 빨갛잖아, 그죠? 순서도 관심이 많은 순서로 상단에 있거든요. 미국 선물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가 시작한대? 낙폭 크게 시작했는데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 낙폭 컸는데 끌어당기는 모습. 무슨 뉴스 있지?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시장도 그렇습니다. 지표 하나 안 좋게 나오면 확 빠지고 지표 조금 좋게 나오면 반등하고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심이 안정적인 상황이기보다는 상당히 불안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도 많이 몰렸다가 전일은 조금 채권 가격 그래도 그죠? 내려오면서 금리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현재 많이 흔들림이 심한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흔들림으로 해서 좋은 부분이 하나 있다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가 10월 말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추가로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좋은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자, 또 지표 호조에 따른 부분은 시장이 괜찮네 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 그리고 오늘은 남북 경협 실망감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 큰 상황이다. 최근에는 바이오 쪽이 강세 많이 보이면서 시장 반등 할 때 앞서서 나오려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주도주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주가 새롭게 또 좀 순환매 형식으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남북 경협은 실망감으로 다시 크게 흔들리니까 반등 넣을 때 적당히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안 누른 분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스킵하지 말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그리고 한 주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